읽기 연습입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There are very few laws in the United States. Okay. Laws. Law. Laws. Law. S는 왜 소리 안 됩니까? Laws.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Okay. 잠깐만요. Okay.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re are very strong laws in the United States. 예, 다시 읽어볼까요? St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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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예, 뜻은? 매우 신기한, 이상한. 신기한 해도 되고요. 법들이 있다.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The United States? 그 미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엇을 좋아하니? 미국을 좋아한다. 이러지 않나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좋아? 네. 근데 이런 거 붙였더니 무슨 뜻이 됐고? 어디? 미국에 라는 뜻이 됐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됐다? 어디가 됐다? 됐습니까? 네. 여기에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쓸 때도 있고 there are 쓸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어디서 배웠지 않나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 무슨 뜻이야? 있다죠. 근데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를 해야 되죠? 왜 이거 하면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고쳐야 되죠? 오케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매우 이상한 법들이죠. 네. 한번 길어봤자. 무엇? 아, 그래. 물론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s. 안만 길어봤자. is. is야. 법들인데도 is야. 아. did. is은 한 게 아니에요? did요. did. 아, did야 이게? did 아, 도대체 네. 뭐 하냐? 안만 길어봤자 봐. day, day. 어? 안만 길어 남자 한 명이면 안만 길어봤자. she. 어? his. 여자 한 명이면 뭐 his? he. he. 여자 한 명은 she. she. 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여럿이면 they. they.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면 it. 그거 아니야? Very strange laws는 안만 길어봤자 뭔데? They. 그러면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래서 여기에 i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법이 있대, 법들이 있대. 법들이 있대요. 한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 여러 개가 있대요. 그렇습니까? 네. 네,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법, 그 이상한 법들을 소개하겠죠. 다음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오케이. 얘 한번 다시 읽어볼까? People.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읽어? People can't kiss. People can't kiss. Okay,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It doesn't. Wisconsin. 에 Wisconsin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오케이. A train. 무슨 뜻이야? 하나의 기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근데 이렇게 했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예를 보고 뭐라고 배웠죠? 앞집이 시청자. 마찬가지. 무엇? 위스콘신. 어디? In 위스콘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아, 참. 전체 문장.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of trai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있네. 누가 다? 누가 사람들이 다 디스할 수 없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아, 양념시 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차 안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니? 이런 말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that I where can't people kiss with coin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맞아요? 어. Where can't people kiss with in Wisconsin? Where people can't kiss in Wisconsin? 했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Where can people kiss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ith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too. 오케이, 얘 다시 읽어볼까? West. 이가 에 됐습니다. 우에 합치면 west. West. 다시 읽어볼까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얘 다시 읽어볼까요? West. 오케이, 뜻은? West Virginia. 어에서 너는 양파들 같은 냄새가 나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West Virginia. 인 했나요? 예.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추위. 하다시 두. 오케이. 누구 속에 두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스멜. 그렇죠. 스멜 속에 들어있죠. like는 하다시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 너는 양파. 그러니까 like의 뜻이 여기서 뭔 뜻이냐고. 같은 뭐뭐와 같은. 이건 무슨 뜻이야? You like onions. 너는 양파를 좋아하다. 넌 양파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된 거죠. 하다시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누가다 자리에 있네요. 누가다? 네가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다시 자리 뺏겼네. 네가 냄새 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얘의 뜻은 양파 같은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답 보고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이 뜻은? 그래서 너는 학교에 갈 수 없다. 가서는 안 된다. 학교에.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볼까요? 내가 냄새가 나서. 나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서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고요. 얘를 그럼 영어로 바꿔 쓰면 you smell like.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Pecan. 그러면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 무엇? 그랬더니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 안 돼 이럽니까? 아니요. 이게 무엇입니까?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 왜죠?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와 아, 왜? 왜 너는 학교에 너는입니까? 왜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되나요? 오케이, 내가 왜 학교 가면 안 되는데요? 라고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이거 줄였으면 뭐죠? shouldn't죠. 그러면 why? Why shouldn't my 아, 마입니까? 미입니까? 아, 나를 이용해야 됩니까? 아. I go to school. 오케이, 이렇게 묻겠죠.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You should not go to school.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 아, 양념시 should. 그렇지. will, can, should, m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d Top. In California, top. you're in a bathtub. 의 뜻은? California에서 너는 안 돼. 뭐 네가 해야 되고 너는 해야 되고. 너는 욕조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Californi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배터 욕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 됐습니까? 네. 그다음 문장 아 참 그래서 뭐라고요? In California, you are a better. You are a better. 오. 이거 해석해 볼까? 너는 욕조다. You are a better. 넌 욕조다. 아. 사람이 아니고 욕조죠, 그렇죠? 어떤 거 무엇 욕조 그 앞에 비동사 왔더니 무엇이다. 너는 욕조. 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욕조다. 오케이. In. 그래서 뜻. 일단 여기서 뜻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네. 단어 다섯 번 쓰기 먼저 해주세요. In a bad tub.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욕조가 아니고 욕조애가 와야 될 거 욕조 안에가. 뭐라고요?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d tub.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있네. 누가 네가 뭐 한다 있다. 누가 남았으면 제가 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비동사지.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eat orange.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Shouldn't. 오케이 얘 뜻은 그래서 너는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는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너는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좀 다듬어 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in a bad tub. 대신 맞죠? Because you are in a bad tub. 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볼까요? Why?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볼까요? 왜 너는? 너는입니까? 왜 I w 왜 내가 먹어서는 안 되나요? 오렌지를. 똑같은 거 하고 있어, 그치? 뭔가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eat orange?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 Why shouldn't I eat orang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of you'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 여기 because of 쓰면 안 돼. Because of 뒤에는 누가다가 못 옵니다. Because 뒤에 누가다가 옵니다. Because 누가다? 네가 있다. 앞에 because 붙이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Because of 아니야 여기는. 네.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입는 중이다. 입고 있는. 수영복을. 헤이. 그래서 뭐라고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swimming suit. Swimming suit.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벌이야? 한 벌. 그러면? A swimming suit. 슈트가 아니고 수트라 했어.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어요.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뜻은?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을 풀면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똑같죠. 오케이. 좀 반대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그래서 얘를 영어로 바꾸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말 질문 왜 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you I
I가 없어질 때까지 I 할 때가 없어질 때까지 할 거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가 되거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of 아니라 했어.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엔터테이너는 shouldn't, 연예인이라고 합시다. You shouldn't sing front of people. Okay. 이게 뭐라고? Front of people. 그랬어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Because you are. 아이고야, 잠깐만요.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uit 해봐. Suit. 왜 자꾸 슈트야? 슈트 뭐 공 슈트 아니야?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Hesitation이 너무 많아, 망설임이. 뭐라고?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너는 소리내서 읽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잘했고요. 얘기했듯이 프린트물 밖에 있습니다. 네. 챙겨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